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원래 매주 금요일 모시던 윤석천 평론가 오늘 좀 땡겨서 모셔서요. 배터리, 그중에서도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현재 상황.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테슬라 때문에 확실히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이제 많이 이제 이해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이제 관심을 많이 더 가지게 됐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우리 이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좀 어떤 기회 요인이 될 것인지 한번 이 부분까지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거 조금 이제 구조나 이게 정확하게 뭔지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뭔가라는 걸 갖다가 그냥 대부분은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소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낭비가 심해요. 낭비가 심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발전소 용량이 그 수요가 일단 적은데 예. 이걸 갖다가 발전소 용량을 대폭 줄인다 가령 예. 그러면 뭐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에너지 가령 뭐 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가동률을 반으로 낮춘다고 해서 그만큼 낭비가 심하다는 얘기죠. 또 이 그 첨두 로드라고 하죠. 보통 피크 로드라고 하게 첨두부하가 걸린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때 가령 발전소 용량을 최대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네. 송배전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낸다고 하게 되면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네네. 그거를 이제 저희 일반 가정이나 건물 뭐 공장에 보내는 그 중간에 송배전망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보통 얘기하는데 네. 그때 여기서 100을 만들어서 보내면 송배전망에서 손실이 되는 게 나온다 그렇죠. 이 말씀이군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 전기가 이렇게 좀 남아둘 때 수요가 적어가지고 그걸 갖다 그렇죠. 저장했다가 네. 전기가 모자랄 때 이걸 공급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이용한 ESS 시스템만을 보통 생각을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고 고전적인 방법이 양수발전이에요. 양수발전이란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 전기가 많이 돌아올 때는 남는 전기를 가지고 물을 상류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가 부족할 때는 그걸 갖다가 내려서 이제 내려서 낙찰을 수력발전소가 그렇죠. 되는 일종의 수력발전소가 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그게 굉장히 많이 쓰였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사실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입지가 일단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도시 주변은 그걸 갖다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만들 수가 없는 거고 네. 건설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마침내 이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가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다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네. 그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도시 인근에 이제 이 배터리 BESS 시스템을 갖다가 만약에 만들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냥 발전소는 일반적인 걸로 해가지고 가장 에너지 효율 좋은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발전소 네, 그렇죠. 돌리고. 그럼 남을 때 이걸 갖다 송배전망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송배전망에도 부담이 없겠죠. 이게 도시까지 와가지고 그 수요가 적을 때는 ESS 시스템에 이걸 저장을 했다가 네. 모자랄 때는 갖다가 이걸 갖다가 푸는 방식이 바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요즘에 이제 ESS라는 어떤 그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어떤 이유가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최근에 생긴 거는 아닌데 그렇죠. 좀 됐는데 네네네. 그 사이에는 네.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대중화되거나 그렇죠. 쉽게 쓸 수가 없었던 것이 그렇죠. 이제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네네. 우리 이미 그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국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2차 전지 ESS 가격도 떨어지니 이제는 그렇죠. 쓸 수 있는 여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 우리가 ESS라는 걸 지난번에 한번 그때도 평론가님 나오셨을 때 LG 엔솔의 그 2차 전기 ESS 그 크게 무슨 컨테이너 같은 그거 한번 사진으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예. 이를테면 그렇게 큰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보통 이제 그 ESS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쓰여요. 사실은 발전소용도 있고요. 산업용도 있고 가정용도 있겠죠. 가정용도 있다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워월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정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왜 ESS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냐면은 네. 사실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한 40% 정도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발전소를 갖다가 그 탄소 발생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재생에너지원 확대가 불가피한 겁니다.
그렇죠. 풍력이든 태양력이든 이런 거죠. 태양광이든. 근데 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간헐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어려운 얘기로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풍력은 바람 불 때 되는 거고 그렇죠. 전력생산 되는 거고 태양광은 햇볕이 떠 있을 때만 네, 그렇죠. 전력생산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플러스 ESS를 조합하게 되면 그 단점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겠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으로 뭐 많이 이제 생산이 될 때는 그걸 ESS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해놨다가 그거에 그 간헐성으로 이게 끊겼을 때는 그걸 이용해서 그거를 갖다 쓰는 거고 갖다 쓰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최종 소비 단계에서 전기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일반 차 같은 경우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는 디젤이나 휘발유, 뭐 가스 이런 걸 썼잖아요. 네. 이게 전기차로 되면 전기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 파워월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냉난방 수요들 같은 경우들이 과거에는 뭐 가스라든지 뭐 다른 휘발유나 디젤 뭐 이런 걸로 했는데 패치카 같은 거 이걸 갖다 이제 전기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전기로. 예. 그래서 이게 그 국제 그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2019년에는 약 18.8%가 전기 예. 최종 소비 단에서 근데 이제 2050년에는 이게 21.2%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거의 10% 포인트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거의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뭐 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ESS가 이렇게 성장하는 배경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일단 재생에너지 활발한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독일이라든지 유럽죠. 여기 지금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가 가장 그 두드러지겠죠. 재생에너지 여러 주의 중에서 그쪽 굉장히 친환경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데죠. 네, 그 독립시생 운영자가 아니라 운영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전력 수요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가장 그 24년도께 뭐가 있냐면 가장 밑에 하단에 빨간색 선이 있잖아요. 네. 이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게 제로란 얘기는 뭐냐면은 재생 에너지만으로 요 시간대에는 전력 모든 전력 수요를 갖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재생 에너지만으로. 재생 에너지만으로. 그럼 뭐예요? 기존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가동을 멈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석탄이나 가스나 이런 그렇죠. 것들. 그렇죠. 예. 아니면은 지금 그 역으로 얘기하면 또 지금 그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로 사용되는 것들은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력 수요가 네. 다 충족이 되는 거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재생에너지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ESS 시스템 다시 말해서 에너지 저장 그 시스템 자체의 어떤 시장이 개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AI 때문이라도 생각한다면 전력 수요는 사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산업용 전기 수요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력 수요가 아까는 이제 캘리포니아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미국 전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전력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글쎄요. 수가 있는 겁니다. 2050년까지 보통 지금보다도 그 2050년에는 미국 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4%까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예. 그러니까 전체 그 에너지원 중에 재생에너지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뭐가 따라 붙어야 되느냐. ESS가 붙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한 군데서 그 이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24년도에 한 3,100억 달러 정도 시장 규모예요. 예. 근데 이게 2000 지금 여기 보시면은 32년이라고 보통 돼 있죠. 예. 이게 지금 5천억 달러를 넘는 규모로 이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거의 앞으로 10년 사이에 2천억 달러 정도 한 65% 정도 더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예, 거네요.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BESS 그러니까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 저장 시스템까지 전부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어디로 갈 거냐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중요한 변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생 에너지원 자체가 점점 활발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미국의 여기 ESS 시장 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네. 이제 배터리 ESS 시장 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3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한 7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표에서 이거는 지금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냐 미국 시장에서. 네네네. 그게 이제 연평균으로 보고 보면 매년 한 30.5%씩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두꺼운 막대 그래프 보시면 그 안에 30.5%가 있고 그렇죠. 밑에 보시면 2024, 그러니까 올해부터 2030년까지 불과 6년 뒤 얘기예요. 그렇죠. 매년 30%씩 성장한다. 이 ESS 시장이 미국에서. 미국에서만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30%면 엄청난 성장인데 저게 매년.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ESS는 지금 뭐 미국의 사례를 보여주시긴 했습니다만 결국 글로벌하게 성장을 주도하는 게 결국 미국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아무래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사실은 지금 이제 ESS 시장을 크게 이끌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하고 북미시장, 북미 시장. 특히 미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은 중국 시장은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접근 자체가 경쟁력이 사실은 좀 경쟁력이 없죠. 없다라고 없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나머지 시장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시장이 바로 북미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북미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생 에너지원이 2050년까지 44%가 차지할 거고.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지금 미국의 전력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요가 그쵸? 급증하는 단계니까 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북미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지금 그 테슬라의 입장을 보더라도 아까 그 예. 앵커가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테슬라의 그 ESS 그 시장이 얼마나 크게 성장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북미 시장이 어떤 앞으로의 잠재력 그쵸. 뭐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 뭐 AI를 주도하는 건 결국 미국이고. 네네. 그 관련해서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제일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미국이고. 네네네. 지금 윤평론가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미국의 이 전력 공급 비중에서 봤을 때 구조에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전력 특히 재생 에너지 쪽은 ESS가 짝꿍처럼 붙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결국 이제 이거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평론가님부터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인 건데. 네네. 지난번에 우리가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은 미국이 이제 중국의 뭐 배터리나 중국의 전기차 이런 걸 이제 계속해서 강하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 소재 업체들이 뭔가 기회 유인이 있다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사실 이 논리는 ESS에서도 사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현재는 미국의 그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게 급합니다. 미국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산 LFP 배터리를 갖다가 수입하는 걸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당장에 막을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아 그럼 결국 그 말씀은 지금은 미국에 들어간 ESS의 대부분이 중국산 그렇죠. 배터리다 이런 그게 얘기를. 테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널린 싸구려 LFP 배터리를 모아가지고 메가팩이라든지 파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을 남기면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걸 막고는 쉽지만은. 당장 중국산 LFP 배터리를 갖다가 막아버리면은 미국의 어떤 그 ESS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그다음에 늘어난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현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치는 취하고는 있는 거예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다. 뭐냐면은 26년입니다. 예. 지금 그 중국산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가 7.5%인데 현재 이걸 갖다가 26년부터는 25%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보다 3배 높이겠다는, 3배 높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한 1년 정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미국 입장은 뭘 원하는 거냐. 그 1년 동안에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찾아라. 너 북미에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당연히, 거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삼성 SDI 같은 경우가 그 전기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그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할리 데이비슨 유명하죠. 예, 그걸 갖다가 원래 전동화 시킨 게 있어요. 그 할리 데이비슨 전기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그 ESS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도 일부 라인 자체를 갖다가 지금 ESS 어떤 라인으로 전환하는 걸 갖다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미국 의회에다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 네. 얘네들이 지금 ESS 시스템에다가 중국산이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셧다운 시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거기다 뭘 심어서 ESS 시스템에 또 안보 얘기군요. 결국. 그렇죠. 그 전력을 갖다가 끌어버리면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미국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는 원천으로 다 막아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관세를 3배 매기기로 하면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예를 주는 그렇죠. 건데 그것도, 예. 그것도 못 보겠다. 못 보겠다 이거구나. 그게 이제 미국 공화당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가령 뭐 이번에 이제 그 북미 지역 최대의 에너지 전시회죠. 알리 100에, 알리 플러스죠. 알리 플러스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SBB 1.5라는 그 ESS 시스템, BES 시스템을 갖다가 그 일단 출시를 했고요. 출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이용한 역시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그 BESS 시스템을 갖다가 출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26년을 대비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착실히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 2차 전지 때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긴 한데 네네. ESS 쪽도 우리가 어떤 대중국 견제의 어떤 그 반사 이익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당연히 그렇죠. 사실은 그 중국을 제외하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없죠. 그 배터리의 어떤 수직 계열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네. 일본 기업들의 특징이라는 게 사실은 캐파 증설을 갖다가 굉장히 신중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시장의 어떤 장악력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더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BES 시스템 같은 게 2018년에는 삼성 SDI가 세계 최고였어요. 예. 50% 정도를 장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밀린 게 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예. 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사실은 중국이 이제 저가를 무기로 LFP 시스템으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황 장악을 잃은 건데.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을 갖다가 견제한 어떤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26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의 어떤 그 우세가 어느 정도 드러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선 미국 대선 좀 진행 중인데 그 선거 운동이 네. 이게 혹시 뭐 일단 해리스가 되면 조금 더 유리하고 뭐 트럼프가 되면 불리하고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이슈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전혀 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네, 이건 누가 네.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이 갈 수밖에 없는 네, 길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점점 더 중국에 대해서는 견제를 더하는 네.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일부에서는 뭐 해리스가 친환경 정책을 갖다가 약간 후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언론이 표현하는 건 사실은 그렇습니다. 해리스가 후퇴했다라고 그 주장하는 논거 자체가 뭐냐면은 해리스가 2018년인가 19년인가요? 상원의원 때 네. 법안을 만들었어요. 네.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로 하는 자동차만 만들게 하겠다. 근데 그 법안이 아직 사실 통과가 안 돼 있어요. 시행이 안 된 법안입니다. 근데 이제 신문 기자가 물었죠. 해리스 지금 이제 후보한테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당신은 거기다 사인을 할 거냐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해리스 입장에서 노코멘트를 한 거죠. 이걸 갖다가 후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해리스가 노코멘트를 했느냐? 사실은 지금 위스콘신이나 이제 펜실버니아, 과거에 이제 러스벨트가 사실은 정합주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아직도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좀 비호적인 경향이 있으니까 예. 사실은 뭐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그 노코멘트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상원 의원 위치에 있을 때 어떤 법안을 만들거나 판단과 대통령 후보가 또 되거나 또 대통령이 됐을 때 판단이 같을 수는 없죠. 예,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친환경론자인 입장에서 네. 사실은 지금 입으로 말 못하는 것들을 대통령이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행을 강하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부통령 지금 그 내정한 사람이 더 강한 네, 친환경론자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했던 거 어떤 일각에서 나오는 후퇴 이런 얘기는 좀 과한 해석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 이제 사실은 좀 마지막에 제가 평론가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테슬라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여전히 네네. 결국 이제 앞서 메가팩 파워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테슬라의 ESS 쪽 네네. 부문들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분기 때 테슬라 전기차 쪽에 뭐 여러 가지 부진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결국은 테슬라의 주가를 받쳐주고 또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포인트가 결국 ESS 쪽이잖아요. 이쪽 사업 부분이었잖아요. 이렇게 시장 흐름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인데 네네. 테슬라가 과연 여기서 어떤 수혜를 입을 것이냐. 어떻게 좀 뭐 선도적인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테슬라가 사실은 전기차 성장률 같은 경우는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 저장 뭐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성장세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그 에너지 부분의 그 주당 그 가치를 갖다가 38달러에서 50달러로 높였어요. 굉장히 많이 높인 거죠. 굉장히 높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테슬라의 과제는 뭐냐면 현재는 이제 그 중국산 그 LF 배터리를 갖다가 그 수입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싸게 수입해서 네, 많이 남기고. 싸게 수입을 해서 많이 남기고 수입. 그러니까 테슬라의 과제 자체는 뭐냐면 그걸 갖다가 만약에 그 미국의 그 대중국 견제가 점점 심해질 거라는 거 갖다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걸 갖다가 어쨌든 자국 내 생산이든지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부분에서의 어떤 지속 성장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게 필수적인 예.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기존의 거래처들을 갖다가 전환해야 될 시점들이 사실은 째깍째깍 어느 정도 다가오고는 있다. 2026년이면 사실 시간이 넉넉한 그렇죠?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에너지 이 ESS 부문의 성장은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 예, 저게 마지막 그 노란색 그래프가 24년 2분기입니다. 네. 1분기나 뭐 23년에 비해서도 뭐 아유,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예, 엄청나게 늘었네요. 사실 7월에는 더 늘었어요. 미국의 ESS 설치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95%인가 늘어난 줄 알고 있어요. 3배 가까이 늘었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재생 에너지 원에도 사실은 반드시 ESS가 따라간 게 아니거든요. 네. ESS,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100%라고 만약에 설치가 됐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 중에 ESS가 따라붙은 거는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네. 근데 이걸 갖다가 간헐성을 극화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ESS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성장, 그 테슬라의 어떤 성장의 한 축을 현재 23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에너지 부분이 한 6점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아직은 전체 사장비는 높지 않은데.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그래도 한 뭐 20%에서 30%까지는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뭐 합리적인 어떤 추론 아닐까요? 이 뭐 예, 예. 표현이 이제 어쨌든 테슬라의 브랜드명이라는 뭐 메가페 이 부분이 네네. 테슬라의 굉장히 어쨌든 강한 그런 라이벌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미국 쪽 시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될 수밖에 없죠.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테슬라의 어떤 입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아무래도 뭐 그 시장의 어떤 선두 주자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메가팩이라든지 가정용이라든지 파워를 네. 갖다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어떤 중국산 LFP 위주에서 그 부분은. 그게 뭐 한국산이 됐든지 아니면 일본산이 됐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어떤 전환은 내년 정도부터는 전환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 아무래도 지금 같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외형이 커지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 수익성이 조금 줄어든 부분들은 커버를 할 수가 있을 거다. 네, 당연히 그렇게 될 그렇게 수밖에 봐야 되겠죠. 예. 테슬라가 이 ESS 부문, 에너지 부문에 부문에 이제 이게 성장성이 계속 담보되느냐, 담보될 수 있느냐 여부는 평론가님 말씀대로 중국산 LFP 배터리의 비중을 어떻게 잘 조정을 할 것이냐, 전환을 할 것이냐.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상쇄되는 부분들, 줄어드는 부분은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또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되겠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드는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